싸움엔 기술이 필요하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실질적으로 뭐 주먹을 쓰고 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기싸움이라던가 아니 말싸움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싸움을 할 때 제가 말했던 그 기술은 싸워서 이겨야지에 대한 기술 말고 그거를 왜 싸웠고 어떻게 잘 푸느냐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싸우는 데 있어서. 일단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팍 숙여야죠. 빠른 인정. 빠른 인정. 빠른 인정. 되게 확실한 사과. 확실한 사과.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피해 보상.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싸움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싸움이 생기는 거는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자 싸우는 게 아니라면 기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반대로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치.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상대가 잘못했을 경우 그걸 다 받아야지 그치.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애매하게 그 응어리가 남게 적당히 하면 안 돼. 어정쩡 사과하고 어물쩡 넘어가면 쌓여요. 안 돼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때문에. 누군가 잘못 나를 내 잘못 없이 진짜 그치. 확실하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 그럼 완전히 피해 보상을 받고 제대로 그렇죠. 된 사과를 받아야 용서를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사과하는 사람도 약간 진심으로 하고 원래 그 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딱 상할 수가 있거든. 자존심 세울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관계는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짝 엎드리는 게 사실 기술이다. 기술이다. 그렇죠. 싸움의 기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기는 기술 말고 그렇지. 싸우고도 그 관계를 살리는 기술인 그렇죠. 거지. 그렇죠. 이거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연인 관계, 연인 또는 관계. 부부 관계. 그래서 제일 세지요. 정말 이거 남편들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해야죠. 그렇죠.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해야 돼요. 기타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잘해야 됩니다. 그 뭐 저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또 일견 맞는데 굉장히 위험한 또 생각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지만 용서가 안 될 경우에는 그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를 늘 염두에 그렇죠. 두시고 그렇죠. 허락을 받는 거가 도의적으로 그게 맞다. 그렇지. 뒷주문을 챙기더라도 이만큼만 해주면 안 될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해줘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관계 유지의 기술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같은 집안이잖아. 싸워봤자 좋을 게 없어.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뭐 얘네들끼리 뭐 지네이즈로 싸워 우리가 붙인 거지. 싸움의 기술이 뭐 이들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도 그렇죠. 오늘 재미있게 집안 싸움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이 재밌어. 제일 재밌지. 싸움이 재밌어. 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옐로우 GCSR하고 그린 GCSR을 비교를 했었어요. 이명박. 그때 이제 그 저는 그랜저 풀 옵션 그리고 기본 옵션 이렇게 드렸었고 명음 씨가 만년설, 천년설. 아 이게 명음 씨가 그랜저 풀옵션 기본 옵션 주신 거군요. 그게 네. 제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만년설, 천년설 이렇게 드렸었네요. 입체감이랑 해상도, 중저음의 레이어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그렇죠. 오늘은 이제 옐로우에서 상판만 가지고 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썼던 옐로우 GCSR은 79점, 아주 높은 점수죠. 명음 씨가 은하수 별가루, 저는 스키장 재설기. 대충 이미지 보이죠? 이게 배음이. 그렇죠. 이만큼 있는 거죠. 그다음 시더탑 78점. 역시 스프루스가 조금 더 높았네요. 시더탑은 밤하늘의 별. 아하. 그리고 우아미 이렇게 드렸었어요. 우아미.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느낌이 살짝 다른 이 SR CR이 뭐 단순히 스프루스라서 화사하고 시더라서 점잖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SR이 조금 더 높아요. 271. CR은 267. 그리고 그랜드 오디토리움 쿼드웨이 똑같고요. 시에테카 스프루스 AAA 그레이드 이게 SR이 시에테카 스프루스 AAA 그리고 CR이 아메리칸 레드 시더 AAA 이제 등급은 같기 때문에 네, 붙이는 재미는 있죠. 네, 인디안 로즈우드 AA 그레이드 아프리칸 마호가니네게 너트너비 45mm 동일하고요. 에보니 지판 동일 에랄빅스 앤썸 픽업 동일. 뭐 오늘은 정말 뭐, 탑만 다르네요. 진짜 딱 확실하게 비교하기 좋은 탑만 다른 탑만 달라. 나머지가 다 똑같은 그런 스펙 구성입니다. 자 바로 옳지
소리 둘 다 진짜 좋네요. 소리 진짜 좋네. 좋아요. 여기서 다른 스트로크 하나 듣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 진짜로 C도가 좋은데? C도가 덜 화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우울한 느낌 그렇지 않아. 전혀 안 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색깔 일단 색깔에서부터 처음 나왔을 때 얘는 이렇게 하얘니까 좀 다크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C도가 전혀 뭔가 화사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밀리고 뭐 이런 게 없어. 뭐랄까 성향이 약간 다른 느낌? 진짜 그냥 그 느낌이지 뭐가 더 약간 닭하게 들리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네 시도의 좀 재발견이랄까? 비교할 맛이 나네요. 그러네요. 아르페지오 네, 네. 핑거 한번 태우면. 핑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히려 나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화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좀 더 진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좀 더 이게 같이 뭐 하이 대역은 오히려 뭐 비슷한 느낌의 화사함을 갖고 있는데 그 중저역 대역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시더가. 그래서 좀 진하고 깊은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커피로 치자면은 이게 샷 하나 샷 두 개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딱 취향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샷 두 개까지는 아니고 한 개 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프루스를 화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시더에 비해서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사하다라고 늘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시더가 이거보다 어두워서가 아니고 맞아. 시더가 깊이감이 조금 더 있는 느낌이네요. 시도를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사운드가 되게 좋네요. 시도가 이렇게 또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선입견은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네요. 이게 앰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앰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깊이가 조금 더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젊고 중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젊고 중후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젊고 이 중후하다. 중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은 얘가 그렇다고 중후한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좀 깊거든요.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젊은 느낌. 여기는 약간 그 좀 점잖은 느낌. 애 늙으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실제로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그렇지. 좀 진중한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나. 피지컬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맞아요. 왜냐면은 배움도 비슷하고 그리고 뻗어져 나오는 이런 것도
괜찮고 그죠?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 좀 시더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시더가 하이 영역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시더가 중저에게 조금 더 레인지가 좀 넓은 느낌. 네.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다이렉트로 비교하지 않고 따로따로 들었을 때 좀 더 그 스프루스가 화려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음이 없음으로써 고역이 강조되었던 거였는데 시더가 고음이 없어서 다크한 느낌이 들었다기보다는 맞아요. 중저역대까지 사운드가 좀 더 레인지가 좀 넓게 뻗어 있다 보니까 하이는 비슷하게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맞아. 그게 좀 더 다크하게 들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게 늙었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는 23살 아니 23살 아이유. 이건 25살 아이유. 너무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너무 차이 안 나나? 한 서른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28. 28 정도? 서른까지는 또 아니야. 서른까지는 아닌 거 같아. 그렇지. 원샷 투샷도 아니고 원샷 1.5샷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약간의 차이야. 약간의 차이인 거 같아. 그 정도의 진함의 차이. 같은 아이유인데. 진함과 연륜의 차이. 그렇죠. 그 차이가 약간 있을지 뭐 않을까. 피지컬이 뭐 20살, 40살 이런 거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20대에서도 23, 28. 앞자리는 같고. 앞자리는 같고.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뭐. 같이 20대 젊고 생생한데 미필 예비역.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 느낌. 네. 우리가 볼 땐 다 뭐 다 애기지. 그렇죠. 다 아직 민망이 해야 되고. 민망이 끝났지. 시끄러. 나 아직 올해 1년 남았다. 젊은이의 상징 민방위. 야, 야 이렇게까지 야, 젊은이야 나. 아, 하긴 뭐 이제 만나려 해도 갑자기 다르니까 짜증 나네. 아싸. 자, 요 정도 차이. 오케이 맞아요. 아 그래, 맞아. 일단 우리 정도 차이인 거 아니야? 거의 그 비슷한 아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약간의 그냥 조금 뭐 좀 다른 거. 우리 아직 젊다고. 30대 40대 뭐 이 정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좋아요. 자 이렇게 잘 살펴봤고 시더에 대한 좀 선입견을 오히려 정리정돈을 한 시간이 됐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명엄 씨부터 우리 맨날 하는 비교 한 줄평 이미 했잖아요 저 방금 그걸로? 아이유 23살? 네 최대한 양보해서 29로 29 네, 29 23, 29 그렇죠. 어쨌든 다 20대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 드렸던 그걸로 갈게요. 아메리카노 원샷 1.5샷 오케이 이런 느낌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더를 하이가 부족하다고 약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오해했던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들어봤더니 하이가 적었던 게 아니고 중저역이 좀 더 깊고 진하더라 이런 느낌 좀 더 EQ 레인지가 아래쪽으로 잘 뻗어 있는 시더의 매력을 잘 느껴봤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클래식을 생각을 하면 사실 스프루스보다는 시더를 시더가 먼저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그 중후함 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키워드가 조금 더 EQ 레인지가 아래쪽이 좀 더 많이 뻗어 있는 게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더에 대한 정리정돈을 한번 잘 해봤고요. 의외로 시더가 생각보다 하이대가 화사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매치업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